겨울이 다가오면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산간 오지 마을들은 올해도 물 부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도 급수 시설을 살피고 급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규한 기자입니다. 정선군 정선읍 규람리의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엔 모두 21가구가 살고 있는데 산간에 위치해 있어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마을 계곡 상류에서 물을 끌어와 15톤짜리 급수시설 두 곳에 담아놓고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맘때면 주민들은 물 부족을 걱정합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은 또 좀 덜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이제 심각할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물이 말랐거든, 바닥이 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소규모 급수시설이 많은 지자체마다 급수 대책을 추진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특히 산간 오지 마을이 많은 정선군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220여 곳의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어 이맘때가 매우 바쁩니다. 급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노후 장비는 없는지 공무원들은 일일이 살펴야 합니다. 취수가 원활하지 못한 급수시설 주변엔 급수차가 제때 물을 채울 수 있도록 도로도 새로 닦습니다. 무엇보다 겨울철 가뭄으로 인해 급수시설의 수질이 나빠질 때가 많아 가장 신경이 쓰입니다. 주민들에게 이제 안전적인 이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이제 수질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노력해서 그 동절기 전에 사전 점검을 이제 완료할 계획으로 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소규모 급수시설은 모두 1,290곳. 해마다 반복되는 겨울철 급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공급이 필요하지만 수십억 원 이상씩 드는 엄청난 예산 부담에다 국비 지원도 적어 개선은 더딘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